예, 자, 그럼 연기 갈게요.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랑 연애해본 적이 없어요? 너 성불구자예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나을님. 네네. 노래방 주로 다니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방을 이것저것 많이 순찰을 돕니다. 아, 그렇군요. 미스터 플라워님 어서 오세요. 저는 네, 토크온을 이렇게 좀 어떤 그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토크온 보안관으로서. 코코카카. 자, 갈게요. 그럼 연기. 자, 프로파일러 연기 들어갈 거고요. 거장의 연기니까 다들 숨죽여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 되게 연기 몰입을 하면은 그 연기에 빠지는, 뭔지 아시죠? 무슨 연기인지, 이게 무슨 연기이죠? 그 역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람 연기가 아니고요. 모르세요? 메소드를 모르시네. 이런 무지랭이 새끼들이랑 제가 연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네요. 예, 자, 그럼 연기 갈게요.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랑 연애해본 적이 없어요? 너 성불구자예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예, 합장할게요. 예, 셀럽들의 표본, 합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코카카. 자,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이제 연기 대본 한번 갈까요? 여기 들어와 보세요. 예, 들어가 볼게요. 암살? 여기 영화 대사 베를린 남자 정진수. 이거 링크 꽃이 나온다. 꽃이 나온다. 아, 뭐야? 새끼야, 왜 꽃이 나오냐고. 나도 볼래. 아, 장난. 연기였어요, 방금. 예, 연기였고요. 예. 연기한 거예요. 연기 지렸죠? 메소드 연기 지렸죠? 예. 바로 갑니다. 얘가 그때 호텔에서 왜 널 풀어줬다고 생각하세요? 마카오 베를린 무기장사 공간 스파이 암살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돼요? 이 정도까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약간 좀 나이 많은 그 중후한 연기를 펼쳤는데, 중장년층의 이제 연기를 펼쳤는데 젊은 연기도 가능합니다. 예. 우와. 젊은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젊은 버전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얘가 그때 호텔에서 왜 널 풀어줬다고 생각하냐? 오. 마카오, 베를린, 무기장사, 공간, 스파이, 암살,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되지? 학수가 히든카드를 밀었던 계좌.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약간 예 메소드에 빠져갖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에서 죄송합니다. 뭐였죠? 그거? 그거 해주세요. 뭐요?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그게 무슨 영화였죠? 그 악마를.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잊었다. 남자 독백. 에이, 듣고 있어? 물론 듣고 있겠지. 응? 재밌어 정말. 응? 살다 보면 또 이런 재미가 생기네. 어때? 너도 재밌지? 재밌어 죽겠지? 원래 사냥이란 게 그래. 한번 맛들이면 끊기가 힘들어. 특히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을 사냥할 땐 말이야. 그 재미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말이야, 그 사냥감을 잡아서 손질할 때 그 맛. 그 맛도 장난이 아니지.
어때? 내 말이 틀려요?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너무 혼자서 너무 좀 그러네요. 좀 약간 제가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이래서 최민식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얘들아 아까 100개 쏘신 분이 저기 아니야? 그 예전에 미달이 그 저 이성은님 아닌가? 나 진짜 그분 팬인데. 그지 맞아. 아 진짜? 아 진짜 미달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야 미다! 자꾸 얼굴이 변한다. 아 진짜 미다! 아 근데 저기 초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방에 그 님들 예전에 그 순풍산부인과 그 미달이 그 김성은님 아세요? 오! 예 그분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닉네임이 뭔지 제가 몰라서 아까 킥당했대요. 들리세요? 어? 잘 네. 들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진짜 연기자분이 오셨어요. 아, 님들아 저 이 방에 오신 게 또 이렇게 또 영광인데 연기자분이 진짜 연기자분이 오셨으니까 한번 대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진짜 연기자 발상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예 와 베를린 아 베를린 와우 아 근데 이거 와우. 저기 그거 뭐지? 네네네 그거여서 재미없는 거 아시죠? 이거 북한 사투리 써야 돼서 연변말투 연변말투 연변말투예요 이게? 네 연변말투예요 다 알고 계셨습니까? 대사동지 명령이었습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기계 족같네 어쩝니까? 그래도 뱃속의 애는 우리 애입니다 나하고 얘기하는 영국 남자는 광장에 있는 행사 일정을 물어본 겁니다. 난 매주 있는 행사 날짜를 알려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곳은 산부인과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이 믿어라! 아이 아 대본이 왜 그래요? 아, 자기 혼자 왜 그러세요? 아 일단 네 믿어. 아 이거 내 코코카카. 주토피아 대본하게 다 같이 들어와봐요 빨리. 오케이 오케이. 제가 네가 할게요 네. 오케이. 야 이봐 주디. 드래곤 디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너 주디 맞을래? 자 슛. 으악! 뭐야? 겨우 30초 나 잘났다 잘났어 우리 엄마가 아줌마 잘렸으면 좋겠대요 그래 꼬마라 내 세금으로 네 봉급 주는 거 알지? 난 진짜 경찰이다 난 진짜 경찰이다 난 진짜 경찰이다 난 경찰이다 여기 이봐요 토끼 네 혹시 불만 있으시면 직결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털렸어요 봐요 저기 있네 잡아요 뭐예요 경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요 멈춰 거대 임무를 명한다 어? 나 잡아요 이 정치야 지나갑니다 여기 메콩 경관 13시 상황 발생 걱정 마십시오 주기승관 서장님 제가 악당을 잡았어요 저의 일이니까요 자네는 주차 위반 차량에 딱지나 끊어 아 예 서장님 그 워터툰 부인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안 돼 아 뭐, 야인시대냐? 이번에도 만나주시지 않아주실 거지만 화가 나 계셔서요 인생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아니야 노래만 부르고 싶...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님들 그 야인시대 연기 때문에 제가 몰입이 안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이봐 뭐 했다고? 여기 하얼빈이 어디요? 이봐 안녕 잘 지냈어? 아이고 띠띠 경찰이네 아니 난 주디 순경이야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지 뭔데? 주차 단속은? 누가 신호등을 부쉈나? 내가 안 했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10달러짜리 하드 장사는 조금 미뤄두라고 나는 돈을 꽤 벌어
하루에 $200 정도. 그리고 12살 때부터 이 일을 365일 해왔어. 시간이 돈이야. 비켜. 그냥 사진만 하기만 해줘. 오타트신한테 하드 팔았지? 그치? 그를 알아? 난 모두를 알아. 그리고 토끼 인형은 장난감 가게에 있어야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 알았어. 그럼 하는 수 없지 뭐. 내 유모차에 뭔 짓을 한 거야? 니콜라스 와일드, 당신을 체포한다. 하! 무슨 죄로? 네 기분을 거슬린 죄? 탈세는 중범죄야. 보자. 하루에 $200, 1년 365일 내내 12살 때부터 20년간이니까 곱하기 20하면 대충 계산해도 146만 달러쯤은 되는 것 같네. 알겠지만 난 멍청한 토끼잖아. 근데 우리가 또 곱셈은 잘해요. 당신 납자를 보면 신고액이 어디 보자 빵이네. 정말 안 됐지만 이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속해. 5년이면 되겠는데? 글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하루에 $200 정도, 그리고 12살 때부터 이 일을 365일 해왔어. 자, 이러면 네 입으로 자백한 셈이지? 이 펜을 가지고 싶으면 내가 실종된 수다를 찾는 걸 도와주던가, 아니면 감옥 안에 있는 카페에서 하드나 팔면서 사셔. 이걸 뒤통수 치기라고 하지. 아주 제대로 걸렸네. 정말 완전히 토끼였어. 넌 넉짜리야. 야, 아니 그럼 이제 피해할 거야. 토끼랑 점이 많이 보라고. 보시다시피 난 남기는 코끼리 한번 몽땅 기억하죠. 아이 남기, 이분들이 에밋 오타든시 그렇게 있대. 누구? 에밋 오타든. 자기 수업 6년 동안 계속 들었잖아. 난 그런 비버 본 적 없다. 아, 저기 이분은 수달인데요. 몇 주 전에 왔었잖아. 기억나지? 안 나. 새끼 중에서 옷띵 밑에서 입었고 퍼드레이 양복을 입었던 양반 헤이즐넛 무늬 넥타이 원조 매듭으로 매었잖아. 단단하게 기억나지 난기? 안 나. 아, 왜 같이 배웅 뺐잖아. 당신이 부르는 달린 한색 배웅 승용차로 랜드니 영 시동이 안 걸렸잖아. 기억나지 난기? 안 나. 어, 근데 혹시 그때 말이죠? 번호판을 보지 않았나요? 난기? 오, 방금 봤지. 번호가 E, U, T, I, C, D, 03였어.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 역시 난기 기억력 정말 좋아요. 저도 코끼리처럼 똑똑하면 좋겠어요. 난 돈만 받으면 돼. 플래시가 여기서 제일 빨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끝내지. 정말 잘됐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 1분 1초가 아쉽단 말이지. 잠깐, 전부 다 남은 울보야?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남은 울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있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할만해요? 내가 하는 일이 에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오늘 아, 좀 기다려. 방문 하신 네, 듣자하니 차적을 좋아해. 저기 네, 듣자하니 차적을 오주 네, 듣자하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급하거든요. 자동차 번호가
이구티디. 뭔가요? 이구티디에치 03. 이 하고 구에 티에치디 03. 03 D 0이랑 3이요. 0이랑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너 정말 좋지. 낙타가 혹이 3개면 뭘까요? 모르겠어. 뭐라고 불러? 그 혹이? 혹이 3개인 낙타요. 3개인 낙타를? 임산부! 정말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요. 이젠 제발 조회나 제발요. 저기 잠깐 프리질라. 오 안돼. 프리질라 누구야? 깜짝이가 하죠. 왜 그래 플래시? 뭐라고 그러게. 혹이 3개인 낙타는 임신부 됐죠? 정답 이제 알았네. 혹이 3개인 정말 여기 네네네네 빨리 주세요. 있어 29THD03 세주는 바로 툰드라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트는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범계 같았어. 사랑해. 밥 살게. 뭐해. 퇴근 시간 전에 도착해요. 벌써 밤이야? 아 수고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나 혼란했다. 내가 대본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아주 다들 좋았어. 예. 명령기였다. 토크온에서 이런 명령기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야무졌어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유튜브가 아주 야무지게 뽑았네요. 저기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브란 박사님. 여러분 코난 이제 가볼게요. 내가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5시야, 형들. 오늘 아주 약발방 재밌었고요. 그리고 코툰 릴레이도 아주 재밌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성은님이랑은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너무 피곤해.